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전국 부동산랜드에서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임야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동남리 염산면 소재지 부근에 있는 조계산 아래의 임야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임야의 바닷가 쪽 끝자락에는 예전에 채석장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로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부동산의 모든 자료들을 안내해 드리며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그 임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임야의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임야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용도 지역 표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리키는 부분이 자연환경 수자원 보호구역이 되겠으며 황색 부분은 보존관리지역, 그리고 녹색 부분 삼각형은 농림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부동산 표시가 되겠습니다. 임야 경계지 위치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도로 위치에서 지금 수로 부분이 있지만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 임야의 중앙 지점이 되겠습니다. 수로 끝에서 바라보는 임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간척 사업할 때 가운데 수로를 만들어서 배수 장치를 만들어 놓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당 토지의 정경도를 보고 계시며 아래쪽 부분은 보전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으로서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과 보전 관리 지역이며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호구역, 가축 사유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임야 앞쪽 주변 환경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 보이는 쪽이 채석장 했던 부분이고 안쪽이 해당 임야가 되며 주변에는 논들, 간척된 논들로 구성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임야 밑으로 있는 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토지의 면적은 9,085제곱 2,748평이 되며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폐석산의 위치는 지금 타원형 부분이 폐석장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임야의 끝자락 바다 쪽에서 채석 중단된 폐석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초창기에는 일부 채석을 하였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그 임야 부근에 있는 타인의 물품 창고가 되겠습니다. 임야의 추천 용도는 개간을 하여서 나무 및 유실수를 식재용으로도 적합할 것 같고 특히 가족 묘지 조성용으로 최적일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개발하여서 애완용 가축 사육장으로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4,000만원으로서 평당 15,000원꼴 되는 임야를 이번 기회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It,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나은 부동산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초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